안녕하세요, 팝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팝이 기저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기저귀라고 하니까 다들 어린 시절 아기들이 들으니까 기저귀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본데. 진짜 그거? 맞습니다. 와, 진짜 기저귀 얼마 만에 보는 거지. 호빠 어릴 때 말고 기저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와. 자, 이게 바로 전보형 특대형 사이즈여가지고 17kg 이상인 친구들이 이거 쓸 수 있다고 해요. 아기들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몸무게라든지 걷고 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놨네요. 자, 그럼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으아! 아, 신기해 지금. 우와!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색깔도 있네? 아기 발을 이렇게 두 개 넣었나봐요. 이렇게 해서 하나보다. 오, 컵하면 작작네 작네. 자,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안 늘어나. 이거는 엄청 많이 늘어나고, 여기까지 늘어나고, 이거 한번 늘려볼게요. 이렇게 늘리면은 요 정도 더. 네, 이게 더 늘어나네요. 신기하게 생겼다. 이렇게 뒤집어보면은 약간 모자가 아니야. 들어가. 근데 지금 이 기저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, 아기가 소변이나 대변을 넣으면 이 기저귀가 다 흡수해버리잖아요. 바로 이 기저귀. 그래서 이 기저귀가 콜라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잘라, 잘라. 자, 아니, 뭐가 들어있을까? 솜 같은 게 들어있는데, 자세히 보면 약간 가루 같은 게 있어요. 가루. 와우. 이게 아마 수분을 흡수하는 것 같은데, 자, 한번 해볼게요. 콜라를 넣어보겠습니다. 콜라가 색깔, 오, 잠깐만. 안 되다. 이제 흡수가 될까? 진짜 가자. 오! 좀 뿌렸는데. 오! 흡수해! 오! 다 들어갔어! 오! 자, 잘 보세요. 다 흡수해버려. 계속 해볼까? 자, 이거 얼마나 될까? 그럼 삐져나왔거든요. 삐져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지극하면 오! 이거 무거워졌다. 우와! 안 흘러. 다 흡수했어. 자, 그러면 진짜 여기에 이제 쏟아붓습니다. 콜라를 1.5L 지금부터 갑니다. 자, 우리 허파가 있는 콜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소변이 끝없이 나온단 말이죠. 자, 갑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화합이 이 기저귀가 과연 얼만큼의 액체를 흡수하는지 알아보았는데, 결과는 보시죠. 0.75L를 아주 그냥 제대로 흡수해버렸어요. 엄청난 녀석. 자, 그러면 기저귀를 이렇게 잘라서 됐어. 이 컵 안에 가루를 다 집어넣을게요. 자, 이 정도 넣었으면 된 것 같아요. 자, 이 안에 물을 넣겠습니다. 자, 열심히 젓습니다. 자, 오늘 수가 가보겠습니다. 안 나와. 있어. 여기 안에 보세요. 안에 보이죠? 안에 있죠. 떨어졌네. 자, 이거 지금 이렇게 자르면 여기 가루가 나와요. 가루가. 야, 나와라. 오, 약간 눈 같지 않아요? 화이팅 크리스마스, 화이팅 새해. 이게 무엇이냐, 허팝이 한번 또 알아보니까, 그 허팝 옛날에 인공눈 가지고 놀고 했잖아요. 그럴 때 썼던 그 고흡수성 수지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준 여기에 이제 물을 뿌려볼까? 이거 어떻게 되는지. 막 비벼. 오, 보세요 여러분들. 이게 물통해지고 액체에게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이거 점점 뭉쳐지면서 인공눈이 되고 있어요. 인공눈이. 오, 됐어. 인공눈. 그래서 오늘 허팝이 이 기저귀를 알아보았는데요. 기저귀 안에는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는 가루들이랑 같이 솜이 섞여 들어가 있었네요. 이렇게 이 가루들이 아기의 소변을 흡수하면서 이 솜이랑 같이 뭉쳐가지고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끔 다 흡수해버리네요. 기저귀가 아기 소변을 다 흡수해버리는데,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흡수를 한다는 건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도전해보았는데, 결과는 거의 0.7L 정도 흡수해버리네요. 엄청나.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고흡수성 수지와 같은 이런 액체를 흡수하는 그런 알갱이들을 더 많이 넣어놓으면 물을 1.5L 콜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한 100L까지도 흡수하는 기저귀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그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보겠습니다. To be continued. 대한민국, 아니 전 세계 아기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, 화이팅. 네, 정말 대단하십니다. 화이팅. 자, 그럼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면 허팝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허팝이 또 도전해보겠습니다.